박동수 선생님에게 한마디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힘찬박수로 우리 최고의 평론가 박동수 선생님 주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수입니다. 주가 조작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 조작은 금액에 따라서 수백 년의 징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도망가는 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적당히 해서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 잡법들 빠져! 징벌이야말로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지만 적당히 법의 틈에 숨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야말로 국가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 이재명 당대표의 소중함만 모르고 군장을 줘도 현장을 파내 어떻게든 여권 넣으려고 외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놈들 정말 모두들 닥쳐! 우리가 이 자리에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서초동은 원래부터 바람이 센 동네입니다. 사전에 칼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일 때 우리가 2019년 그 뜨거운 마음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다시 해야만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입니다. 저렇게 반박 못하는 놈들을 향해서 외칩시다. 잡것들 꺼져! 노정렬 대표가 지금 몸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총수님이 코로나 회복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김학현 대표, 김태현 대표,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진보 유튜버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놔둘 수 없습니다. 지켜주실 거죠? 지켜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전야제입니다. 춥지만 우리가 해야 될 때 나와서 해야 되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그저 이런저런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도 모두 나오자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 거리가 가득 찰 걸로 믿으시죠? 당장 춥다 생각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전화기 꺼내서 서초동으로 나오자라고 격려해 주시고 내일 아침 8시 반서부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박쌤과 함께 여러분 민주주의 지켜내고 검찰 독재 박살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